죄합니다. 명치. 나 아무것도 안 했다. 혼자 그랬다. 청소년이 더 아프지. 오늘이 마지막 날인가 보다. 잠깐 마지막으로 제가 출동하겠습니다. 왜? 야 일로 와봐. 왜? 나도 단독샷 안 찍었어. 찍어야 돼? 아 근데 나 진짜 여기 진짜 예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그 단독샷 다 필요 찍어야 돼? 아니 그런 건 아니야. 아 근데 뭔가 너만 안 찍어주면 좀 섭섭할까 봐. 어 너무 좋은데? 오늘 저희가 개인으로 VCR을 찍거든요. 그래서 남은 촬영 저기 있어요. 저기. 아 저기. 아 손 만져보고 싶어서. 아 내가 뭐 저기 있다니까요. 핸드폰. 손 만져보고 싶어서. 야 이걸로 한번 먹으러 끌어볼까? 네. 저희 사장님 멤버들이 그렇게 든든하게 이해하고 싶었는데 좋으니까 잘 봤어요. 나는 좋아요. 우리 엄마가 이런 영상 올라가면서 엄마 나 하지 말고 싶다고 하면 약간 하지 마. 아니다 엄마 그래도 재밌다 이거. 그 새벽까지 통화하고 있는 그 친구가 누군지 아십니까? 저 나 연준인데 별로 안 궁금하거든. 그 새벽 4-5시까지 통화하고 있는 거. 내가 연준인데 별로 안 궁금해. 그거 우리 팀 멤버. 나 지금 할 말 있거든. 그리고 너 다음에 할 말 하지. 어, 네. 지금 다룬 거는 우리 네 명한테 있는데 지금 블라인드 리뷰 시간이지 해명 시간 아닌데. 해봐요. 알았다. 근데 저 4시까지 통화하는 거 범규예요. 내가 연주. 아 맞다. 저번에 수빈 형이 저한테 전화했었죠. 우와 진짜 소름 돋아. 저 방금 이 말하면서 핸드폰 전화를 딱 봤는데 수빈 형이 님. V앱 나도 가줄까? 이렇게 왔어요. 님 V앱 나도 가줄까? 겁나 웃기네. 전화해봐야겠다. 형님! 네? 저 오늘 이제 또 전화할 시간 됐잖아요 저희. 너 오늘 개인 V앱 시간이니까.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 원래 평소에 전화하잖아요. 플래시백. 와 대박. 최공기한테 통화 왔어요. 보고 있나 설마? 여보세요. 나 스피커 한다. 형 언제 와? 왜? 아니 저기 팀에 왔단 말이야. 시키다 시켰어. 나 졸려 죽겠는 걸 왜 안 해요? 알았어 감 여보세요? 잠깐 어 왜? 어? 아, V앱 보고 있나봐요. 공교 왔네요. 아니. 가져와 줄래? 나 지금 너무 매워. 나 근데 여기 회사 잘 몰라. 모르지. 나 물 한 컵만. 아, 오케이. 나 얼음 물 한 컵. 아, 냉사님. 아, 야. 너무 예쁜다. 뭐야, 다시 와. 뭐야? 물 다른 거 저기 아닌데? 뭐야 저 어디가? 아 한번 공기 한번 전해볼까?
범규야. 형 물은? 나 뭐다 여기 어디지? 나 17층 갔다 내려갔는데. 17층 갔다고? 아니 내가 확실히 아는 물 있는 데가 라운지밖에 없어. 저기 있잖아 제일 끝에. 그거 왜 안 알려줬어? 야 알 줄 알았지. 우리 지금 온 지가 며칠 된데 지금. 나 왜 17층 갔다 왔어? 야. 네, 공개가 브이앱 키기 전에 자기가 자기 막 브이앱 중에 눌러 달라고 막 사정사정을 해갖고 제가. 저 개인 브이앱 할 때마다 거의 항상 수빈 범규로 바뀌어요. End of flashback. 네, 왜 그래요? 어, 맞아요, 범규야. 너, 뭐, 저기, 보고 싶어서 전화 한 거지? 응, 당연하죠. 뭐 때문에 전화하겠어요. 그래. 브이앱은 잘 되고 있지? 아이, 형, 나 진짜 깜짝 놀란 게, 형, 아, 맞다. 저번에 수빈 형이 전화를 했었죠? 이러면서 핸드폰 딱 열었는데 갑자기 카톡이 도도도도 오는 거예요. 내 형한테, 님, 나도 브이앱 가줄까? 이렇게 온 거예요. 어떻게? 와요. 저만 하는가? 쪼마! 뭐든 그랬듯이 그냥 뭐 얼굴 좀 또 보고 싶고 해갖고 잠깐 카톡했는데 또 이렇게 우연찮게 지금 브이앱 중이야? 네. 브이앱 지금 하고 있었어요 형. 지금 하고 있어 형? 네. 아 내가 브이앱 한다고 말 안 했나? 야 우리 평소처럼 이렇게 카메라 그래도 틱틱대는 척 좀 했어야 했는데. 아 맞다. 아 너무 지금 뭐냐, 아씨 끊어, 나 안 될 거야. 아, 진짜 뭐, 일단. 아, 몰랐네, 아, 진짜 에휴, 형이 그렇죠 뭐. 아 끊어 임마. 에휴, 형이 더 잘 생겼어요. 됐어요, 끊어요. 네가 생각해서 제일 잘 생겼어. 형이 제일 멋있어요. 형은 그냥 형 바로 드라마 찍어도 돼요, 진짜. 일단 네, 알겠어요. 네. 아, 내가 브이앱 한다고 말 안 했나? 아, 이런. 야, 어제 그저께였나? 얘가 TV에 나와서 보고 있길래 같이 봤거든요? 옮겼다가, 우리 남자 주인공 그런 저랑 조금. 그 남주혁 배우님이랑 저랑 조금 겹쳐 보인다고. 말하더라도 좀 위험 발언일 수도 있는데 약간 그냥 양심 이렇게 저랑 좀 겹쳐 보인대 범규가. 그래서 마치 옆에 앉아서 봤는데 무슨 말인지 좀 알 것 같아. 가끔씩 제 얼굴이 아이고 침이 막. 재수를 안 해 그냥. 아니 그게 아니라요.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 형이 야 나 어디 갔는데 나 남준 선배님 닮았다고 하더라 이래가지고 형 어디 가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진짜 하나도 안 닮았다고 막 했는데 갑자기 막 자기가 계속 막 남준 야 보다 보니까 계속 닮았다 이러는 거예요 얘. 그 거기 이제 백이진이 한마디를 하는데 갑자기 이 형이 갑자기 따라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워갖고 뭐 잘 자 이런 거였나? 누워서 잘 자 이러길래 범규가 저 닮았다고 하니까 질색팔색을 하는 거예요. 범규 앞으로 와갖고 잘자 이러는데 얘가 갑자기 막 발악을 하면서 그냥 막 그냥 진짜 소리 지르면서 막 테이블 엎으려고 막. 여러분들 음악의 매력을 발견하기 전에는 뭐가 되고 싶었을까요? 카톡. 범규는 괜찮냐고요? 범규 아주 괜찮습니다. 봉규 오늘도 너무 좋은 컨디션으로 임했고 지금 룸메를 하고 있잖아요. 저한테 까부는 거 보면은 회복 완전히 됐던데요. 어제 하루 종일 투닥투닥 거리다가 잠들었거든요. 난 저희 방이 진짜 시끄러워요. 나 때문은 아니야. 너가 일단 백을 하고 있지. 아니야. 근데 이상한 게 제가 그때 컨디션이 안 좋아지고 독방을 썼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수빈 형이랑 이제 방을 같이 이렇게 연준이 형 독방을 쓴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수빈 형이랑 이렇게 농담하고 웃고 이렇게 하면서 컨디션 회복이 약간 경험치 두 배 부스터 먹은 것처럼 좋아지고 있어요. 아니
시름시름 앓고 막 그러다가 딱 저랑 룸메가 됐는데 애가 너무 팔팔한 거예요. 그래서 아, 얘 뻥이다. 얘 아픈 거 뻥이다. 얘 뻥은 아니지. 아,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이제 좀 이렇게 약간 시름시름 지무룩해져 있는 이제 조용한 범규와 같이 룸메할 생각에 싱글벙글 아싸 나 혼자 그냥 아주 깜짝깜짝 그냥 그냥 범규가 먹다 남긴 음식 내가 다 먹고 이래야지 이러는데 아 옆에서 자꾸 쪼말쪼말 그냥 버럭버럭 그냥 막 말을 계속 해대갖고 저희가 얼마 전에 그 접종을 백신 접종을 하고 진짜 되게 아팠는데 수빈 형이 그렇게 연락이 와가지고 범규야 괜찮냐 형 방에 들어가면 책상 서랍 밑에 무슨 약이 있으니까 그걸 먹으면은 백신이 조금 덜 아프다고 하더라 다음날 만나서도 범규야 내 약 먹었냐 수빈이 형도 그렇고 멤버들도 그렇고 의전팀도 그렇고 저를 진짜 지독하게 챙겨주더라고요 전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지만 수빈이 형이 저한테 그 6일? 맞죠 6일 6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이런 나눠져 있는 약통에 막 약이 몸에 좋은 약이랑 약간 그런 긴장을 좀 덜어줄 수 있는 데 도움되는 약이랑 한 일주일치 이렇게 비타민이나 이런 걸 다 챙겨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제가 막 공연하기 전이나 이럴 때 챙겨 먹고 있는데 지금 옆에서 지금 아무렇지 않은 척 하지만 입꼬리가 막 올라가고 있거든요 제가 그때도 몸살 걸렸을 때 암무레슨이 잡혔었는데 일단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하다 너무 힘들어 제가 소파에 엎드려 있었는데 수빈이 조용히 와가지고 등을 터닥터닥 계속 해주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엄청 수빈이 형이 약간 다른 멤버들 다 챙겨주지만 수빈이 형은 뭔가 좀 더 직접적으로 이렇게 다가와서 챙겨주는 것 같아요 항상 네, 수빈이 형이 웃긴 게요 카메라 앞에선 절대 저한테 와서 걱정 안 해줘요 카메라 없을 때 아 진짜 이게 너무 가식적으로 보이고 이미지처럼 보일까봐 카메라 앞에선 도저히 말 못하겠는데 이러면서 몸 괜찮냐 뭐 이래도 된다 걱정하지 마라 멤버들도 그렇고 다 준비가 돼 있어서 너무 걱정하지 마라 너가 제일 우선이니까 너만 챙겨라 이러면서 약도 주고 이런 건 사실 카메라 앞에서 좀 찍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죽어도 카메라 앞에서는 그런 행동을 안 해요 그러다가 카메라가 빠지면은 그때 조용히 와서 이렇게 말해주고 걱정해주고 위로해주고 하고 엄청 좀 이상해 마음이 너무 깊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요즘에 이렇게 카메라가 이렇게 붙어있는데 꼭 카메라 없으면 와서 걱정을 해주더라고요